아직 찍고 있어? 아, 나 평소에는 촬영할 때말안 해서 막 화면 한번 타더니 이제는 겁나게 출연하고 싶어 한거 같아. 그러니까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, 그냥. 응? 출연해갖고. 연예인 뺑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5시 54분, 새벽, 아침 5시 54분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저희 시골 마을이에요. 근데 눈이 좀 왔어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회 된다면 눈 오는 저희 시골 마을 풍경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그래서 오늘 이 풍경을 좀 담고 싶어서 셋이 좀 못 돼가지고 여수에서 좀 출발을 했거든요. 네. 아, 근데 생각보다 눈이 좀 녹아 있어요. 보니까 또 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아름다운 그 하얀 세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은 조금 날이 밝을 때까지 좀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야, 해가 뜨고 있네요. 그럼 여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집터인데, 아,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여긴 좀 약간 하얀 세상을 좀 볼 수 있네요. 진짜 여기서 눈이 좀 더 왔을 상태에서 밖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 논이고 밭이잖아요. 온 세상이 전부 다 하얀 거예요. 진짜 이쁘거든요. 아, 그 모습을 좀 여러분들한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아요. 근데 2월 뭐 중순 지나가지고 이때라도 이런 걸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좀 다행이긴 한 것 같네요. 네, 올해 눈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펑 트인 게 그때는 여기 이 전봇대도 없었고 이 하우스도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펑 트인 곳에서 여기 모든 게 다 하얗어요. 보이는 모든 게 다. 나무도 그렇고 앞에 집들. 자, 눈 배경이 조금 아쉬운 거는 먹방으로 한번 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다용도실에 이 부화기 있는데 여기 지금 병아리가 한 마리 나왔어요. 꺼졌네 불이? 이거 뭐 먹이 같은 거 언제 줘야 된가? 내일 줘야 된가? 우리 언니 표 코다리. 네. 코다리 조림 무에다가 그때 무 깔고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코다리입니다. 만나겠네. 자, 딱 둑딱 금방 만들어버리네. 물
물 넣고 이제 조리기 시작합니다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태야장을 비롯한 집반찬, 빨간동치미, 김, 감태, 그럼 매운 김치, 갓김치인가? 갓김치를 또 물김치처럼 담은 거. 그리고 코다리찜. 아, 이렇게 눈이 좀 부었습니다, 여러분들. 새벽 일찍 왔다가 잠깐 좀 자고 일어났거든요. 지금 씻고 촬영에 들어왔는데 옆에 우리 어머니도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저희 어머니 코다리찜 진짜 맛있거든요. 무가 얼마나 잘 익었냐면 젓가락으로 그냥 툭 끊어질 정도니까. 오우. 자. 너무 맛있어. 아, 귀여워. 기가 막히네. 전부 간장으로 해놨더니 구름도 못 가나고. 방송에 나오고 싶은 옆에 앉으시오. 방송 큰 거 알고 어때? 응? 평소보다 멘트를 더 와요. 방송 욕심 있는 것 같다. 아, 가제. 방송하는 아들 낳은 게 방송 욕심이 있겠지. 자, 김. 아, 이거를 새우장을 찍어갖고. 확실히 우리 어머니 요리 잘하구만. 만나구만. 아, 저 여수에 있을 때 여동생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이거 해준 거를 저한테 한 냄비를 갖다 줬어요.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. 그 냄비째로. 아, 괜찮은데? 너무 말렸는가? 난 좋아. 많이 잡사. 이제 뭐 형들도 저희 어머니 김치 드셔보시고 극찬하셨는데 진짜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 시청자 모임 때 요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매운 김치거든요. 매운 고춧가루로 한 김치인데. 이게 김치가 너무 맵게 되면 속이 또 쓰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저희 어머니 그 딱 그 선을 딱 맞추세요. 입에서만 딱 살짝 매콤하게 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갈 때 맵지 않게. 코다리. 이거 뭐 술안주로도 좋고 코다리는. 나 신기한 게 엄마들은 왜 뚝딱뚝딱 대충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맛이 나요. 보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팍팍팍 하는 것 같은데 아니, 맛이 나. 이게 되게 신기해요. 아우, 대화장. 파도 딱
자, 감태. 응. 너무 얇게 했네. 뭘? 너 괜찮은데? 먹었어. 맛있네. 아직 찍고 있어? 아, 나 평소에는 촬영 갔죠. 말 안 하더만 화면 한번 타더니 이제는 겁나게 출연하고 싶어 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냥. 응? 출연해갖고 연예인 뱅. 야, 직접 말린 코다리 이렇게. 자, 후식은 고로쇠 수액. 고로쇠물이죠, 고로쇠물. 그 나무에서 나온 그 나무 수액을. 아, 몸이 좋아지는 게 또 바로 느껴지네요. 고로쇠 스웩. 아이고야, 진짜 저는 참 음식 맛있게 잘해주시는 언니가 계셔갖고 항상 밥 진짜 든든하게 잘 먹고 다녔던 게 오늘날에 또 이 잡사를 또 잊게 하지 않았나.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거 맛있게 잘 먹은 만큼 언니한테도 효도하는 아들 되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
잘 먹었어 어머니.